네, 8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참 어렵습니다. 6만 달러를 잘 노크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몇 시간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다시 5만 8천 달러대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려는 힘이 느껴지고 있어서 어쨌든 알트 대장들이 힘을 좀 받아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야, 이거 뭘까? 이 모호한 분위기와 흐름은 대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만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최대 단기 관전 포인트는 과연 언제쯤 6만 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6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박스권 안에서 놀아줘야지 오르든 내리든 거기에만 좀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참 어려워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요게 참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또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한 주도 간단치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졌는데 56%대 후반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셀 레들러 주니어라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5개월 동안의 조정은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고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한 패닉셀도 없었다. 실현 손실 비율에서 손실이 이익 비율을 넘어섰는데 이건 조정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시그널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선명하죠. 이 박스권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꽤나 선명하게 지난 5개월 동안의 흐름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조정이 거의 끝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등장해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수가 엄청 빡세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퀸텐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이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정서를 최근에 바라볼 수가 있다. 기관, 고래, 스마트머니가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바라보면 이 검은색 라인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고 이 보라색 라인이 비트코인 1,000개 이상을 담고 있는 지갑 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때가 딱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상황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울기 과연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 개미들은 막 너무 힘들어 쫄아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막 팔고 있는데 큰손들, 고래들, 기관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전례 없는 속도, 이 기울기가 이게 지금 2015년부터인데 거의 뭐 그냥 잔잔하게 가다가 빠르다 했었는데 지금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꽤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지금 200일 단순 이동평균 아래에 비트코인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200일 단순 이동평균 아래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겠지만 장기간 머물러 있게 된다라면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할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기관들, 큰손들은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고 통상적으로 고래들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은 강세장으로 이어지는 초입일 가능성을 보여줄
그럴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매수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박스권 저점이라는 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모르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덴크립토의 경우에는 이 채굴자들의 매도세가 7월 말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OTC 또는 거래소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매도를 해왔는데, 7월 말 이후에 매도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채굴자발 매도 압력이 거의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타임 하이 이후에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재료 가운데 하나가 채굴자들의 매도세였잖아요. 올타임 하이 찍었고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채산성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팔았던 겁니다, 계속. 매도 압력을 우리한테 안겼던 건데, 그게 지금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지표만으로는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채굴자들은 고래이고, 이들의 움직임은 항상 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렇죠? 지금까지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데 있어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큰 역할을 해왔고, 이게 지금 거의 끝났다라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면,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빨리빨리 좀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비트코인 유통량의 75%가 6개월 이상 휴면 상태인 것으로 호들웨이브 지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들웨이브라 함은 각 코인들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뒤에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그래프화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유통량의 75%가 6개월 동안 휴면 상태라는 것은 시장 변동성에도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기 호들러들의 의지, 믿음,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6개월이라는 타임이 참 의미가 있죠. 6개월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새로운 고점을 찍고, 그때도 안 팔고, 지금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아왔던 지난 반년 동안,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전히 강력하게 홀딩 하면서 홀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 와중에 기관들 큰 손들은 엄청 빡세게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본다면, 이제 거의 축적과 조정 구간은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조금 더뭐 한두 달 정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온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체크메이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80% 이상이 손실 상태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021년 중반과 비슷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하락 추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 얘기를 하는 거죠. 페이퍼 핸드. 지금 이렇게 손실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아마도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1억 돌파했을 때, 그때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더 오른다 오른다 막 이런 얘기 많으니까는 그때 들어와서 물린 사람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 페이퍼 핸드들은 지금 손실 상태라서 공포에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촉발할 위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 홀더들과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은 엄청 빡세게 홀딩하면서 축적하고 있다. 되게 선명해요. 되게 선명한 어떤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릭스탑 라이브의 매크로 연구원 애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약세지만 폭락 위험은 줄었고, 주요 만기 옵션에서도 내재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3월부터 넓은 폭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약세다. 이번 주에 중요 거시경제 이벤트들 많은 주간인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발표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겠죠.
한국 시간으로 8월 23일 밤 11시. 이번 주에는 그러면 불금하기는 글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과연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어떤 멘트를 날릴 것인가? 준비가 됐다라고 뉘앙스를 강력하게 줄 것인가? 아니면 약간 미꾸라지성 멘트, 이도저도 아닌 수준의 멘트를 날릴 것인가? 아니면 꽤 선명한 비둘기적인 멘트를 통해서 시장을 자극하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폭증시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능구렁이 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비둘기적인 멘트에 조금 방점이 찍힐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0.25%포인트를 인하하기에는 적절한 때가 온 것 같긴 하다. 뭐 이렇게는 지금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멘트가 등장을 하게 될지 23일 밤 11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중요하고,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8월 19일에서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현지 시간으로 19일이죠. 내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 전체 주목도도 그래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과연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입장을 제시할까? 제시한다라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까? 그 방향성의 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마켓에서는 계속 와리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리스가 우위인데, 이게 좁아졌다가 조금 넓어졌다가 그렇게 지금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양자 대결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해리스의 리드가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그리고 입소스가 함께 설문조사를 성인 2,336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을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는 49대 45, 4%포인트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자 대결에서는 해리스 47, 트럼프 44, 케네디가 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케네디가 만약에 스윙보터 역할을 해버린다라면 트럼프나 해리스 쪽에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낸다라면 한쪽으로도 선명하게 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케네디는 민주당 출신인데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트럼프에 더 가깝고, 그럼 이렇게 묶일 가능성에 대해서 이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이면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건데, 이렇게 묶이면은 이 암호화폐 정책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니까 조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철회할 것이다, 조만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이 친암호화폐 정책 압력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며칠 안에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해제한다, 뭐 이런 나름의 루머들이 지금 막 엄청 빡세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루머의 촉발자, 시작점은 저스틴 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해제했다. 가장 좋은 밈은 뭘까?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도 아니고 해제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역시 아가리선. 누군지 몰라도 참 별명은 잘 지었어요. 이 저스틴 선이 가지고 있는 이 한없이 양털만큼 깃털만큼 가벼움, 이 가벼움. 그래서 이 아가리선이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멘트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엔 뭘 알고 저러는 거겠지 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 아, 며칠 안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루머가 지금 빡세게 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비슷한 톤의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이럴 거라는 언밴 비트코인 한다라는 루머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나 지금 몇 주 안에 이거 두 번째로 듣는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있나? 이렇게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뭘 들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걸 우리는 꽤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홍콩에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중국 본토 자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공산당이 OK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흥미진진한 큰 한 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작년 5월인데 이거 CCTV에서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가 짚어봤었어요. 작년 5월에 홍콩이 비트코인을 개인 투자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라는 소식을 중국 관영 방송에서 정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 매거진이 중국이 다시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지나서 얼마 뒤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에서 출시가 됐고 중국 본토 자금이 남쪽으로 향하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상당히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이미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계속 취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핸들링하지 않으면 중국이 그걸 할 거야 라고 프레임을 잡아버렸어요.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한다. 그렇게 지금 잡아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를 이제 대놓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자체가 지난 사이클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오히려 중국발로 하나 큰 게 터질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몇 달 안에 저스틴 서닝과 마이크 노보그라츠인가는 이걸 4분기, 마이크 노보그라츠네요. 이 4분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올해 4분기. 그래서 몇 달 안에 뭔가 흥미진진한 상황이 중국발로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가치와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집 한 채 살려면은 28만 8,400달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비트코인 664개가 필요했는데 2020년에는 32만 8,900달러가 필요했고 비트코인은 45개만 있으면 됐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금 43만 4,700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꼴랑 6개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의 가치, 피아트 머니의 가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시크립트어의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끄덕끄덕하면서 봤습니다. 우리는 8월과 9월만 잘 버텨가지고 살아남으면 된다. 그 뒤에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만 달러가 될 것이다. 알트코인들은 올해 연말에 20배에서 50배 펌핑이 나올 거고 그 전에 고래들이 우리를 흔들기 그냥 냅둬라. 고래들이 엄청 흔들 거라는 거죠. 개미들 탈탈 털어서 손바뀜하고 개미들은 털려나가고 그거 저가에 고래들이 매수하고 그렇게 펌핑시켜서 고래들은 또 수익화하고 개미들 피 뽑아 먹을 거 그런 전략 뻔한 건데 그냥 냅둬. 우리는 홀딩 잘하고 있고 펌핑 나오면 그때 매도하면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대선 이슈가 4분기에 있고 중국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그 전후 시점에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꽤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닥터 프라핀 얘기도 인상 깊어요. 지난주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고 6만 8천 달러 부근에서 90억 달러 숏 청산이 나왔다. 펀딩 비율은 작년 10월 이후 첫 최저치를 기록했다.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은 시장의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마켓 메이커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 유동성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횡보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내 전략은 하락장에서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다.
다음 더큰 상승 구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54,000달러에서 55,000달러 구간을 다시 간다라고 해도 나는 여기서 저가 매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약간 모범답안 비슷한 거를 좀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때는 뭐이두 사람의 멘트가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